지났다. 그래서 유튜브가 진정한 디지털 노마드라고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 유튜브 채널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. 돈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. 대신에 이제 유튜브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자리 잡는 거 아니고 운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또 오래 지속할 수 있다? 그거는 제가 확답을 못해요. 저도 훅 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인성이 빠져서 족같이 행동해가지고 한 번에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별별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요. 뭐 잘 된다 싶으면은 과거의 지인이 나타나가지고 뭐 폭언이 어쩌니 인성 논란이니 막 이지랄을 하기도 하고 하지도 않은 일을 하지도 않은 말을 퍼뜨려가지고 이게 나라 보내려고 그런 인간들도 있고 저도 이제 슬슬 그런 애들이 생겨나거든요. 근데 뭐 이거를 자연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? 이 방송을 보고 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직장이나 열심히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.